오늘이야? 아 진짜? 어 대박이네. 아니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 전날 혼자서 제일 많이 찍었던 시청자가 11,000명인가 그랬는데 또 이틀 사이에 또 찍어버렸고 또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만 명 넘은 컨텐츠 다 여자랑 합동 방송이라고? 그거는 이제 그거지. 우리 무라님께서도 11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런 새끼 이렇게 생긴 새끼도 그 여자랑 합동 방송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거지. 미니카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일반 BJ 때 했기 때문에 저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미가 남다르죠. 예, 진짜 솔직히 내가 이때까지 제일 뿌듯했던 방송을 꼽아봐라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미니카가 좀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예, 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장님께서 너무 하드 캐리를 해주셔가지고 예, 솔직히 좋았죠. 아 근데 요즘 제가 좀 너무 좀 진지충이 돼서 예, 좀 많은 분들이 좀 보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맨날 술만 처먹고 그러니까 진짜 뉴욕이라고? 어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무슨 팬가입이 무슨 200개나 됩니까. 와 우리 중계방에서 200개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형님 본방으로 오십시오. 아 진짜 와 나 이런게 너무 고맙거든 진짜로. 와 200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일단 본방으로 오십시오 형님. 아 중계방에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한 달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드리는데 아 200개 팬가입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님. 예. 아니 갑자기 이게 즐겨찾기 이게 떠서 그런데 예. 뭐 이게 저 맨 위에 LT 파일이 왜 있나요? 예. 깜짝 놀랐네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아, 진짜 뉴욕이셔? 잠시만. 아, 근데, 아, 고래잡이 형님 어서오세요. 예. 와, 중계방에서 진짜 200회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 진심으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어때? 우와. 얼마나 빡쳤으면. 아, 지금 뉴욕, 지금. 아니, 뉴욕 지금 뭔데요? 여기 무슨 뭔데요? 몇 시에요 지금? 아니 얼마나 안 믿어요? 얼마나 빡쳤으면은. 와 지금 몇 시인데요 형님? 아니 똥휴지에다 쳐가지고 와 아 대박이네. 와. 와 진짜 대박이네. 아니 진짜 제가 언제 말한 적 있지 않나요? 뉴욕 가는 게 꿈이라고? 유럽이랑 뉴욕 가는 게 꿈이라고? 예. 김봉주 이 씨발 새끼는 내가 쓴 걸 읽어준 적이 한 번도 없냐 이 족같은 새끼야. 읽어줬다.
오, 대박이네. 밑에 사진이 더 대박이라고? 왜? 뭐야, 이거? 감스트님이야? 와, 뭐야? 와, 아니, 감스트님도 기가 없어요? 와, 진짜 똑같이 생겼네, 진짜. 와, 진짜 빨리 합방해야겠다, 진짜로. 와, 대박이네. 감스트님도 기가 없어? 와, 이건 진짜 빨리 합방해야겠다, 진짜로. 와, 감스트님이랑 합동 방송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와, 감스트님 감재탑 그거, 아, 연습하고 있는데, 감재탑 영상이 없어, 유튜브에. 감재탑 영상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 영상 있으신 분들 쪽지로 좀 보내주세요. 예. 없던데, 난 계속 찾아봤는데. 그치. 간지털 영상이 없어. 혹시 좀 찾아주시면 저 쪽지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아, 어깨가 너무 아프네. 없던데, 나는. 나 내일 뭐 하지? 아니, 그러니까 방송 컨텐츠 뭐 하냐고. 우리 쌈바트 꼭눈이 하나 팬가 감사합니다. 아, 내일 비 와요? 탑블레이드. 그래, 탑블레이드 재미없어도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집밥 무선생 안 하냐고? 집밥 무선생? 아, 우리 무랄님 7개 감사드리고요. 예. 집밥 무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먹어줄 게스트가 없기 때문에, 예. 다음 집밥 무선생은, 유부 행콕이 데리고 와가지고, 걔가 이제,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집밥 차려줘가지고, 내가 먹는 방송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집 살림 컨텐츠. 예, 네, 그렇죠. 우리 무랄님께서 또 1 더하기 2는 펑츄리. 11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민지는 방송 절대 못 나와요. 애가 너무 좀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라가지고. 내가 민지한테 좀 약간 좀 감동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좀 장난 좀 많이 치고, 민지한테 일부러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애가 좀 소심한 걸 알기 때문에. 예. 소심한 걸 알아서, 이제 좀 일부러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말도 많이 걸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 게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좀 감동을 먹었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애가 너무 착해, 진짜로. 애가 너무 착하고. 아, 여러분들 진짜 뭐 얼굴 뭐 이렇게 공개하라고 하는데, 아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피해주기 싫어, 진짜로. 어쩌다 진짜 어쩌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게 민지 입버릇이 돼가지고 민지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 와, 샤발이 뭡니까, 형님! 와, 이 뭔데요! 와, 아까는 200개 팬가 해주신 형님 아닙니까? 와, 형님, 누구십니까, 형님? 와, 형님, 300개 팬가, 3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우리 300개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200개 팬가 이어서 또 300개까지. 아, 형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무빨! 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그거이신 것 같은데.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좀 하면서 아는데, 이게 닉네임이랑 아이디랑 똑같으면은, 아프리카를 많이 안 하신 분이거든? 아프리카를 좀 많이 안 하신 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예,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형님? 아우, 오케이, 오케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이 많은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으시면 좋죠. 예. 아,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나이 많은 형님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냐? 뭐, 진짜 괜히 봉젓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30대, 40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장난감이라서 그렇다고? 과거의 나 같아서. 과거의 나 같아서. 어, 존나 공감되는 말을 해주셨네. 저분 누구야? 아, 잠시만요. 과거에 나 같아서? 바오밥 아우. 이분 좀 그거 같네. 진짜, 이분 진짜로 드립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얘기해주신 것 같네. 우리 무랄님께서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아이, 허리 형님 그건 아니고. 형님이,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슴도치 사랑인 거고. 네, 저 그렇게 막 인성 좋지 않습니다. 아, 우리 또 무라리가 또, 이야, 우리 무라리가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무라리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새벽 무랄 좀 보여달라고? 아니, 그거 보여주면 영정 아닌가? 아니, 힙뷰 내달라고? 응? 뭐라고요? 오늘 우연찮게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자분 나오신 거. 오! 아이, 감사드립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님? 킥뷰 7일 주라고, 물어라? 아, 오케이, 알겠다. 형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뭐야, 아우, 죄송합니다. 아, 29살이에요? 오, 별로 안 늙으셨네요? 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아, 500개나 싸주시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방금 누구냐고? 아, 저 아니고 강스트님이에요, 강스트. 야, 봉모띠야, 근데 너 안 자고 뭐하냐, 호텔에서? 아, 술 좀 더 먹고 싶은데.
오늘 술좀 많이 취해가지고 좀 푹 자고 싶다 진짜. 이불 속에서 방송 본다고? 열로 와. 아. 아, 뭔 진심입니까? 드립입니다, 여러분들. 아, 뭔 진심입니까? 아, 내가 좀 약간 요즘 그건가? 좀 분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되지? 난 요즘 그런 생각한다. 솔직히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좋아. 왜냐면 채팅창 다 읽을 수 있잖아. 당연히 이제 시청자 많은 게 나는 이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갈 때 있지. 이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뭐라고 하더라? 분의 교훈 뭐 있는데. 뭐더라 그거? 아, 이거 배부른 소리인가? 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 생각하실 텐데,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좀 채팅창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새벽 6시에 이렇게 그냥 술 한 잔 까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진지충인가요? 근데 술 처먹을 때만 진지하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재미없어. 아, 미안하다. 오빠. 근데 왜 맨날 방송 빨리 끝나려고 각 잡냐, 말만 해대고. 아니, 나 지금 아닌데. 나 방송 더 하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술더 처먹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닌데. 아, 뻐근하다. 요즘 맨날 술만 처먹는다고? 아, 근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술 처먹으려고 한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스타 하다가 져가지고 술 처먹게 된 건데, 오늘 술 안 먹으려고 했어요. 요즘 외롭냐고?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아, 갑자기 이렇게 너무 진지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근데 씨발 이건 진짜 맨날 먹을, 이거 맨날이 아니라 이거 방금 다른 똥똥똥 냄새나네 또. 아씨. 아, 또 똥. 잠시만요. 이거는 언제 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언제 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있는데 이건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까? 오케이. 아씨. 왜 하이트를 먹냐고? 내가 프로게이머 때 하이트 스파키즈였잖냐. 그래서 아무리 프로게이머로서도 망했어도 그래도 좀 하이트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하이트를 먹는 겁니다. 아 이것도 좀 톱내셔 나는 것 같은데. 회장님 어서오세요. 근데 정수기는 왜 웅진꺼 안쓰냐? 웅진꺼인데? 정수기 웅진꺼야. 오줌쪼 싸고 올게요. 존나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였는데 488이 뭐지? 488이? 어. 아, 이건 괜찮네요. 공준아, 방금 너 말랐을 때 사진 봤는데, 말랐을 땐 진짜 꼴보기 싫다. 지금이 좋네. 그런 소리 존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랐을 때 진짜 개 꼴보기 싫은데, 지금은 좀 약간 좀 비호감이 아니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데. 예. 저는 살을 빼면 좀 많이 비호감인 것 같습니다. 예. 말랐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비호감이었다고? 맞아. 근데 내가 이제 내 옛날 방송을 찾아보면은. 아. 존나 비호감이야 진짜로. 어. 지금도 비호감이라고? 아이고 샤발. 그럼 뭐 내가 할 말이 없고. 근데 이제 욕바사장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 진짜 공감이 좀 많이 되는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최근에 아 이걸 이제 진짜 좀 많이 좀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 오빠사님께서 방송 열심히 해서 너 편의 비율을 높이고 안티 비율을 줄이면 되는 거다. 이건 방송이 아닌 인생의 원리와도 같거든. 예. 뭐,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욕바사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예. 좋은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그, 저랑 이제 철구 형이랑 이제 돈 이제 좀 못 와가지고, 둘이서 욕바사장님 생일 때 생일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둘 다 워낙 이제 귀찮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또 못해드렸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예. 처음 하는 말인데 예. 이번에 생일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것 좀 예, 하나 해드리고 싶네요. 예. 진짜
말로만 조시나, 그쵸.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근데 워낙 이제 철권이랑 나랑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둘다 이제 좀 약간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귀찮아하는 성격이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또 회장님은 또 이렇게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다 너무 감사한 분이죠. 다 너무 감사한 분인데. 다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행콕이 오는 생일이라고? 오호. 어쩌라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행콕이 오는 생일이야? 그래? 그래, 국밥 한 그릇 사줄게. 국밥 한 그릇 사줄게. 아, 근데 진짜 부산 사람들은, 예, 그, 국밥 하나 사주는 게 가장 큰 생일 선물입니다. 예. 정말로더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역캠 왔다가 제방 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곰에 들였어. 왜? 곰에 들였는데 와, 지금 6시인데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10명이야? 미쳤다, 미쳤어. 아, 우리 허리 형님 어서 오시고요. 네. 출석률을 진짜 최고라고? 그치, 진짜 내 방을 진짜 여러 형님들 진짜 많이 들어오시지. 일단은 이게 좀 레파토리가 똑같은데 나는 이제 좀 거의 다 외웠거든. 뭐냐면 처음에 일단 무조건 쓰라 형님 무조건 들어와. 쓰라 형님 무조건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삼특이 딱 들어와. 그 다음에 뚱땡이 형이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복훈이 형이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허리 형님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랙이 딱 들어오고 이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 근데 저는 그뭐 여러분들이 진짜 봉준이 메이저 됐다 이러는데 전단한 번도 정말 이건 진짜 메이저라고 생각해 본적단한 번도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메이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정 시청자가 5,000명이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네. 진짜로. 진짜. 고정 시청자가 5,000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예. 5,000명이 이제 넘어야 되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한 것 같은데 진짜 더 열심히 해야죠. 아직 솔직히 말해서 고정 시청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 예. 그리고 파트너 BJ를 달아야지. 근데 파비도 신청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단한 번도 일반 BJ 때 베스트 BJ 신청을 단한 번도 안한 적이 없습니다. 파트너 BJ도 베스트 BJ 달자마자 계속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신청하는 거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신청하는 것만큼은 이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 제가 진짜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진짜
진짜 2년 만에 베스트 BJ를 받았습니다. 진짜. 와, 근데 진짜.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제 BJ들이 이 새끼 무슨 베스트 BJ 쳐받았다고 왜 이렇게 오도방정을 다 떠나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와,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로. 진짜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 어. 아, 그분 아, 저랑 동기 아니신가요? 어, 저랑 동기 아니십니까, 로렌님? 이분 그 롤 BJ이시잖아. 어. 와, 저랑 똑같이 베스트 BJ 다신 분이에요. 예, 저랑 똑같이. 그러니까 저분이 저분도 똑같이 저랑 이제 2년 동안 베스트 BJ 못 받다가 저랑 같이 2년 만에 베스트 BJ를 받았어요. 예, 뱀이 동기인데 와 진짜 형님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로. 예, 아 뱀이 동기인데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분이 너무 감사한 게 저랑 아예 친분도 없는데 방송에서 그 저를 언급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왁구대장 봉준이라는 BJ가 있는데 베스트 BJ를 달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아 한번 뵈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못 찾아갔는데 어 아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 아 너무 감사드라고. 그치 쏘이가 좀 좋은 말 해줬는데 그냥 귀찮아서. 맞습니다. 귀찮아서. 아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요? 전 봉준이 시청자 7명 때부터 봤다고요? 그건 좀 에바지 않습니까, 로렌님? 잠시만요. 일단 매니저 좀. 아, 누구를 또 내려야 되나. 일단은 이분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리고. 아. 너 내려봐. 7명 때부터 봤다. 그거는 좀 에바 아닙니까, 형님? 예? 아, 그렇습니까? 하,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롤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 말로만 그런 겁니다. 아. 못 봐. 예. 아, 근데 로렌님, 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어느 BJ든 다 하나로 평가해 가기 때문에, 진짜 인심 써가지고 진짜 두 개로 평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점수 약탈자님 또 하나 팬가 감사드립니다. 예. 봉준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안 힘든데? 술 많이 차 먹어서 그런 걸걸? 봉준아! 봉준아, 뱀이도 됐는데 방송국 로고 네 얼굴 그림 너무 날씬한 거 아니냐? 최신화 시키자. 아, 그 말도 좀 맞아요. 이게 옛날 이제 로고이기 때문에 좀 날씬하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좀 부풀리게 마인부가 진화하는 것처럼 좀 부풀리게 좀 합성하실 수 있는 분 없나요? 예. 이게 옛날 사진인데 예. 이게 좀 이거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너무 옛날 사진이라 가지고 좀 이게 부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내 방송에 진짜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아 진짜로. 어. 내 방송에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아. 뭐 하나 부탁하면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10명이서 다 바로 사진 게시판에 바로 올려 진짜. 능력자들이 너무 많아.
봉준아 이제 슬슬 뭐라고? 봉준아 이제 슬슬 컨텐츠 반응 나지 않냐? 여친 사귀어서 여친 컨텐츠 이제 할 때 되지 않았냐?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사귈 수 있잖아. 아 저거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건 좀 맞는 말인 것 같고, 아 근데 여자친구를 컨텐츠용으로 사귀는 거는 왜 빠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여자를 이렇게 좀 컨텐츠용으로 사귄다 그런만 그런 건 좀 해봤지 솔직히. 여자는 컨텐츠용이죠? 죄송한데 몇 살이십니까 로렌님? 로렌님 실례지만 몇 살이십니까? 아 저보다 형님이시네요? 오. 아 여자를 컨텐츠용으로 생각하십니까? 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거 잘 알아들었고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 죄송합니다. 문빵!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근데 아, 내가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즐겨찾기 20만명 되니까 좀 약간 부심이 생긴다. 하, 진짜 와 너무 뿌듯하다. 와 진짜 아니 나태해진게 아니라 아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 와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로. 이용호님 4시간 하고 즐겨 찾기 10만명이라고? 야 이용호님이랑 나랑 비교를 하는 자체가 너가 진짜 이상한 마인드다. 나는 진짜 프로게이머 때 완전 개 밑바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용호님은 1인자인데 당연히 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업적이 다른데 비교가 되냐? 진짜로? 당연히 안 되지. 진짜. 당연히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아이 좀 개소리 하지마. 언제 이용호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 이용호님 인터뷰 프로게이머 위상을 떨어뜨리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 김봉준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해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나는 그러한 편견을 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갈로치고 김봉준은 안 했어. 갈로치고 김봉준은 안 했어. 왜 그래. 그러지 마 진짜. 아 그러지 마 진짜. 아 가로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부산 사투리예요 갈로. 예.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봐봐. 난 내 생각은 이거거든. 난 솔직히 스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난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스타만 주구장창 맨날 아가리 여물고 레더만 하면서 이제 스폰게임 들어오는 거 한다고 생각해봐.
간 망했어,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 길을 이제 개척을 한 거지. 진짜로. 살 길을 개척을 한 거지. 추천 5,000개당 치킨 한 마리 시키자고? 아니, 무슨 추천 5,000개에 치킨 한 마리를. 아이, 좀. 아니. 그 남수님은 추천 만 개에 뭐 10만 원 기부 아닌가? 그때 방송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닌가? 아 그래? 생각을 해볼게. 5,000개의 치킨 한 마리. 생각해볼게. 아, 근데, 아, 진짜, 랭킹 요즘 오르는 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10시에 자고 있더라도 갑자기 팍 깨가지고, 랭킹 딱 보고 바로 다시 자고 그럽니다. 예. 요즘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럴 때,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항상 말하는. 진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랭킹 무의미함. 뭐 혹시 로렌님 뭐 랭킹 한 1등 찍으실 그런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랭킹 최고 성적이 몇 등이신데요? 아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갈구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예. 2위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뵀습니다. 진짜로 진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때리고 싶으면 감전동 121-77번지 2층으로 오셔서 때리시면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2위까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근데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등이신데요? 아, 이제 새로 파신 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쾌가 짱이언니 또 10개 팬가 감사드립니다. 예. 로레님, 제가 그, 뭐야, 팬가에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룡이도 2위 찍었었다고? 진짜? 언제? 나 제일 최고가 5위였는데? 아, 근데, 뭐왜 이렇게 아프냐? 오, 대박. 홀랭. 아, 근데 삼룡이 욕하지 마세요, 진짜로. 삼룡이 욕하지 마십시오. 삼룡이는 진짜 제가 진짜 인생 26년 동안 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날개가 달린 천사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5명 있는데 그 5명 안에 든 사람입니다. 진짜로. 네. 3명이 너무 착해요, 진짜로.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거 나랑 동갑인 게 너무 소름 돋아요, 진짜로. 진짜 나랑 동갑인 게 너무 소름 돋습니다, 진짜로. 삼룡이 그 뭐야 대적대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 삼룡이 3월 3일날 초대 할까? 아, 개천사 특집인데 좀 BJ가 오면 좀 그렇다고 그런가? 아, 삼룡이 너무 좋은데. 3월 3일날 지혜 친구 방실이 불러 홍일점 한 명. 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야, 근데 여러분들 막 지혜 지혜 막 김치다 김치다 그러는데 지혜 진짜 김치 아니에요. 지혜 착해요. 네. 아, 놀리는 거라고? 아, 그래? 그래, 지혜 착해. 그리고 지혜가 난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얘가 갈수록 진짜 그, 방송을 진짜 잘해. 얘가, 진짜, 가면 갈수록 방송을 진짜 잘해요. 뭐, 진짜 철광이랑 저랑 이제 뭐, 방송 뭐 할지 이런 뭐 아이디어 내잖아요. 그럼 옆에서 계속 이렇게 쫑알쫑알 됩니다. 그럼 이거 들어보면은 걔 의견 많이 반영됐어요, 진짜로. 예. 진짜 방송 진짜 잘하고 있어요. 예. 진짜 BJ 같습니다. 예.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울린다? 그런 것처럼, 아, 진짜,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보는 게 있으니까, 예.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샤발, 진짜, 또못볼거 봤네, 진짜. 왜 보고 싶다, 그래? 근데 솔직히, 진짜 보고 싶다.
아, 잊었어요. 잊었는데 이제 채팅창에 그렇게 나오니까 읽은 거지. 몇 시인데 지금? 6시 반이야? 와. 3분 남았어. 7시까지 하자. 할 것도 없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혹시 여유 있으신 건빵형님들 하나로 팽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로다가. 아, 우리 또 샤오름님께서 또 하나 팽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막 김치찌개 이런 거좀 아, 먹고 싶다, 진짜. 아, 우리 또 페가수수님께서 또 하나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님도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예, 뭐 새벽 7시를 다 돼가는데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뭐 가식 없이 손심성의껏 다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 아, 우리 또 팬가입 식스님 또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우리 자만이 또, 와, 우리 동원 도플갱어님 또 10개 팬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월말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요즘 방송하기 재밌어. 그냥 바로 일어났을 때 방송 켜고, 방송 끝나고 나서 내일 방송 뭐 할지 그냥 생각하고 자다가, 방송 일어나서, 아, 일어나서 바로 방송 켜고,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복모띠랑 사겨. 일단은 뭐 복모띠 같은 경우에는 걔가 나를 그거 뭐야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봉준아 컨텐츠 제안한다. 전국 치킨 투어 가자. 오, 그것도 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치킨 투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야, 6시간 끝났어? 오암마. 무대 천왕. 어, 무대천왕 컨텐츠. 오, 우리 잔하는 비법님께서 또 하나 팬글 감사드립니다. 오, 그거 괜찮은 것 같고, 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냐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BJ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돈을 쉽게 버는 그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BJ 하지 말아야죠 솔직히 예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혜 착하다고 하는데 너도 지혜 같은 성격하고 결혼할 거냐? 왜 지혜가 어때서? 지혜 성격 얼마나 좋은데. 진짜 내가 지혜를 왜 좋아하냐면 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철구 형
이제 와이프로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철구 형이 이제 방송 끝나면은 뭐 이제 방송적인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건데. 나는 이제 오늘 방송 이렇게 끝났는데 좀 이렇게 좀 수다 좀 떨고 싶고, 오늘 방송 솔직히 제일 최고 신청자 찍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솔직히 좀 누구한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좀 아 오늘 방송 대박 났다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저는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할 수 있다는 사람 자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하나 평가 감사드리고요. 흥민이. 분상한 컨셉 왜 하냐? 20대 상위 0.1%더만. 일단 뭐 분상한 컨셉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일단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은 뭐 불쌍하게 생각하실 건데, 또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야 봉준아, 흥민이 방송 좀 열심히 하라고 항상 좀 말해줘.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열심히 안 하는데 흥민이한테 이게 열심히 한다고 말해가지고 걔가 들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확실한 건, 팩트는 무엔터 직원 중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그거는 이제 지가 알아서 깨닫고 이제 열심히 해야죠. 목표 등수가 몇 등이냐고? 전 5위. 오이. 아 우리 훈이라니까 님께서 또 중계방에서 또 3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흥민이랑 검사회전 좀 보러 가라고? 검사회전 보러 가야죠. 목표 7위 하자고?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이렇게 계속 뭐 7-7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저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수술하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저는 제 얼굴도 수술 안 하는 사람인데 거기를 수술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좀 아닌 것 같고. 아 그리고 그 뭐야 안과 쪽에서 스폰이 들어왔는데, 하늘안과 아닙니다. 하늘안과 아니고 다른 하늘안과 말고 다른 쪽에서 스폰이 왔는데, 공짜로 그 저를 라식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스폰 문의가 들어왔는데. 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 말라고. 안경 벗으면 너무 역겹다고? 그건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경 벗으면 역겹습니까? 아 우리 또 와꾸대장 노찌가. 아 이게 참 6시 3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2000분이나 봐주시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아 우리 노찌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야 우리 노찌가 너무 고맙고, 여캠 탐방 부활하자, 제2의 별난바 누님을 발굴하자.
근데 저는 요즘 왜 역행 탐방을 안 하냐면 이게 이간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역행 탐방 안 하고 있어요. 이간질이 너무 심해서 역행 탐방 재밌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뭐야 그 막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춤추고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예, 술 취한 척 하는 겁니다. 재밌는데, 어. 역캠 탐방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그래, 목이 드립 좀 하지 마, 진짜로. 로렌님 좀 약간 역캠 분들한테 좀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 저분 굉장히 호감이시네. 오빠. 중계방에서 또 간발의상님 또 하나 팬가 감사드리고요.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뭐 전문적으로 뭐 진행을 배운 적도 없고 제 나름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전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제 게스트들이 오면은 진행하는 것도 이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러는 건데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예. 진짜. 그게 좋은 거죠. 예.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진행은 그냥 경험이기보다 센스야라고 하는데 일단 닉네임이 인생 포기자이신데 예, 일단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센스도 센스지만 예,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이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여성 게스트 방송 요즘 너무 많이 해서 예, 당분간은 좀 안 할 생각입니다. 예. 당분간은 좀 안 할 생각이고 봉준아 너 연기도 되는데 개그맨 시험 한번 봐보자. 일단은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연기는 진짜 솔직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연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아 연기는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로. 나는 일비다 언제 나오냐고? 나는 일비다 곧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마무리 두 컷, 세 컷 정도 더 찍어야 되는데 아 요즘 이게 바로 이제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키다 보니까 네. 나레이션 아직 못 구했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나레이션 빨리 구해야 돼. 전국 노래자랑 같은 컨텐츠 재밌었는데 그치 전국 노래자랑 이제 예선 나가는 컨텐츠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최초로 했었죠. 예. 봉준이 담배 끊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끊으셨나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어떻게 끊었냐면